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올해 33살 용띠는 운으로는 나쁜 운은 아니지만 올해는 인간 조심, 사람 조심, 말 조심. 요 성격들이 착하고 긴쟁이 의욕도 많고 하면서도 내성적인데 언변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말에 멋이 없다는 것. 아직은 언변으로 사람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운기는 아직 안 되고, 사실은 이 용띠들이 32, 33, 34 이때가 제일 결혼 운으로는 제일 좋은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요 운들이 30 전에 결혼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45세 용띠들이 44, 45 올해 8월, 9월이 마무리예요. 이 사주들이 이때까지만 금전으로 사람으로 관제구설, 시비송사가 있다고 해도 9월, 10월이 돼야 이 사람들은 정리정돈이 되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용띠 45살들은 올해 10월, 11월서부터 자기 인생의 운기들이 굉장히 열리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47, 8 이때가 이때서부터 47서부터 칠성주 운이 들어오면서부터 7년은 굉장히 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쉬운 7살 용띠들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기가 셉니다. 남의 말에 우지좌지하는 성격들이 아니고 굉장히 그 강하면서도 정에는 약한 사람들. 근데 사주가 끼가 많고 재주가 많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풍파가 좀 많이 따라야 돼,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30대의 금전으로 실패, 인간으로 실패가 아니면은 40, 43, 4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44살, 45이 잘 넘기셔야만이 요 50대에 가서 정말 붐을 일으키는 사주.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도 잘 맞고, 그리고 이제 사업 쪽으로도 성공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전에는 애착집착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이 투자를 너무 과하게 하면은 그 투자는 항시 깨지는 사주들. 그래서 항시 중립에서 가지고 좀 두드리면서 가면은 좋은데, 이분들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가다가 승승승승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한번 꽉 늘었을 때는 뒤집히는 사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 용띠들이 용감성도 있고 화끈화끈한 그 포옹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으면서도 의외로 소심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면에? 금전의 면에. 근데 쓸 때는 엄청나게 화끈하게 쓰는데 금전의 애착집착은 굉장히 가는 사주들인데, 그래도 이 사주들이 말년궁도 그렇고 요 정도가 되면은 금전의 문은 많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인간의 바람은 많습니다, 솔직히. 옛날부터 아홉수는 항시 남이 떡을 먹어도 조심해서 천천히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아홉수가 그만큼 올해 조심하는 사주인데, 올해 그 69살 요 분들이 우이, 장 안 좋습니다. 약하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갑산성, 유방 많이 조심해야 되는 사주들이고, 이분 사주들이 올해 69에 고비가 없다면은 89, 92세까지 명분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아니면은 올해 69세에 몸에 칼을 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술수들. 그래서 올해는 몸수들, 첫째도 몸수들이 조심해야 되고, 집안에 우환이 좀 많이 끼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되도록이면은 이장, 합장, 산소에 손은 대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아홉수에는 정말 그 문서 이동도, 사고파는 문서의 이변도 많고, 올해 몸수의 이변이 제일 많으신 분들이에요. 7월, 8월까지가 올해 제일 조심조심하라는 사주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산소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69 되시는 이분들은 그럼 장례식장도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올해 뭐 그렇게 꼭 장례식장을 꼭 피해야 될 수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은 올해는 밤에 가는 장례식장은 가시라고 권하고 싶지 않고 꼭 가셔야 할 장례식장이 있다면은 되도록이면은 10시, 11시 차라리 그때 다녀오시는 게 더 좋다는 거.